해야지. 시험해야지. 내가 채점할게요. A 코스. 속도 50에서 60. 자, 내가 채점하는 거 이제. 태블릿 PC 보고. 어우, 뒤에 한 명 더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어차피 모르는 사람인데 뭐. 코스만 한 바퀴 완주만 하면 끝이에요. 별거 없어. 막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돼. 그걸 좀 봐준단 말이야. 안 봐주더라고요. 안 봐줘? 날짜를 없는 것 같아요. 하긴 그날 그분 좀 저 봐주실 것 같았는데 말도 안 되잖아요. 경로 위탁을 어떻게 봐줘. 완전히 딴 데로 가셨으니까. 되게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왜 그랬어요? 아니 왜? 막 이러면 아, 그러니까요. 다음 경유지로 길 안내를 시작합니다. 약 500m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 여기서 떨어져. 진짜 여기만 기억하면 돼. 첫 번째로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게 BD. BD. 그 다음 들어가는 게 AC. AC. 여기만 안 헷갈리면 진짜 헷갈려. 약 300m 전방에서 좌회전. 어떻게 여기서 떨어지냐고. 그 내비가 나오잖아. 300m. 네. 내비도 잘 들어. 300m면 100m 세 개잖아요. 네. 조금 더 가야 돼. 잠시 후 그게 150m야. 잠시 후. 150m가 바로 앞에 있는 신호야. 내 신호. 그 정도 거리 괜찮아요? 딱 좋아요, 이 정도. 그러니까 항상 잠시 후 그러면, 아, 여기구나, 딱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내비를 잘 듣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건데. 유턴입니다 하면 유턴, 이러고 있어야 될 건데. 그리고 들어갈 때도 여기인가요? 이렇게 물어봐 또. 여기인가요? 여기서 좌회전이에요? 이렇게. 그거 물어보다 떨어진 거예요. 여기인가요? 그러니까 맞대요. 그래갖고 제가 차선 변경을 한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데서. 그럼 그 사람이 잘못 얘기해줬네. 네. 여긴가요? 그럼 아니 여기 아니에요. 다음에 그쵸. 얘기해줘야지. 그쵸. 근데 제가 여기 서 있었거든요. 여기서 물어봤어요. 여기에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절로 옮긴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도 헷갈린 거예요. 태블릿 PC 보다가. 그런가 보다. 태블릿 PC 보는 사람한테는 안 물어보려고요. 그래야 돼. 네. 그 사람도 길을 안 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쵸. 여기서 좌회전 안 좌회전입니다. 여기 버스 때문에 빨리 들어갈 빨리 들어갈 백미를 보고 들어갈 때가 없는데 아 이렇게 꽁다리를 꽁다리 따라서 기차처럼 이렇게 그냥 그대로 따라가. 잠시 후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삐뚤게 서도 돼요. 이어서 상관없죠. 두 번째 경유지 부근입니다. 자, 신호 한번 더. 경유지로 길 안내를 시작합니다. 길 안내 다 나오는데 경로 이탈을 하네. 진짜 멍청하게 떨어졌어. 아니야, 근데 다 그래요. 너무 자만했어요 제가 그날. 왜냐면 너무 자신이 있었거든요. 떨리긴 떨렸는데 떨린 것 때문에 이제 길이 헷갈렸는데 자만을 너무 해. 잠시 후 유턴입니다. 그러니까 운전 잘한다는 자만? 좌회전입니다. 잘한다기보다 뭐지? 이렇게 이거 브레이크 잘 받고 이럴 자신이 있다고. 그렇지, 일단은 잘 갈 수 있다. 네. 근데 오히려 갔어요. 어느 정도의 긴장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긴장하고 길에 A 코스 나오는 바람에 몸이 다 풀려버린 거예요. 자, 여기 유턴입니다.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아니 근데 여기서 그냥 유턴. 이게 헷갈린다. 유턴. 그렇지. 여기 이제 점선하네. 됐어, 스톱. 지금 해도 되는 아니요, 거예요? 아니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지금 무슨 신호예요? 좌회전 시 보행 신호. 좌회전 이제 가야 돼. 자, 이제 갈 수 있어. 지금 좌회전 시 보행 신호 시. 자, 세 번째 차고. 좌회전 시 풀고. 그렇지. 자, 그걸 잘 봐야 돼. 유턴할 때 지금 헷갈리는구나. 네. 좌회전 시 보행 신호 시 무조건. 좌회전 시. 정면에 좌회전이 나오든가 횡단보도가 파란불일 때.
자, 뭐를 물어봐. 빨리 이런 데서. 여기서 어떻게 가요? 좌회전입니다. 좌회전. 좌회전 안 나왔는데? 안 나와도. 얘기하다가 지금. 어, 안 나와도.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나오자. 갈림길이나 교차로가 딱 나와 헷갈린다. 여기서 아, 헷갈린다. 그럼 빨리 물어봐. 시는 여기서 우회전한단 말이야 또. 그러니까 그거 헷갈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A는 좌회전. 하, 어떻게 딱 A가 걸렸는데 떨어지냐. 그러니까 딱 운이 좋았는데 진짜. 엄청 좋았어요 그날. 그 운을 내가 바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떨어졌잖아. 네. 그러면 붙여준단 말이야 어느 정도만 해도. 제가 두 번째였어요 또 운 좋게. 아. 그니까 부담이 덜 하잖아요. 두 번째가. 바로 처음에 안 타고. 예. 수연이는 안 좋은 거 타고. 디코스의 여자의. 어. 세 번째. 세 번째 맨 마지막에. 예. 운 안 좋은 거 다 걸렸는데. 그 아줌마가 그랬대요. 어, 봐주고 싶다. 그랬대요. 그 말을 하지 말고. 그래서? 예.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좀더 밟아야 돼, 속도. 더 꺾어야 돼, 더. 네. 이제 끝이야. 이게 다야. 그니까. 어, 아까 그 유턴만 안 헷갈렸으면. 어, 유턴만 안 헷갈렸으면. 그 만약에. 해... 들어가는 것만. 시험 볼 때. 그거 헷갈렸어도 경로 이탈이잖아, 그죠? 그렇지. 약 500m 전방에 세 번째 경유지 부근입니다. 아, 좀 뭐가 나올지 하나만, 한 코스면 진짜. 얼마나 속도, 좋아. 속도. 가서. 약 300m 전방에 세 번째 경유지. 그래서 외국에는 부분입니다. 이런 코스를 외우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냥 기, 말을 해. 자, 직진. 직진. 그렇지. 쟤는 왜 또 튀어나오냐. 피해서 가야 할까? 약간 피해서 가야 할까? 약간 피해서 가야 할까? 그렇지. 밟아, 밟아. 좀 더 신어봐, 신어봐. 잠시 자, 후, 세 번째 경유지 부분입니다. 그 아주머니 저 노란 신호불 때문에 떨어졌어요. 신호일만. 근데 그 전에도 하도 뭐 감정이 많아서 네 번 떨어졌어요. 다섯 번째. 목적지로 기란내를 시작합니다. 자, 여기는 구름다리. A는 구름다리. 잘 잡아 미리 켜야지. 미리 켜고 보고 잠시 후 유탄입니다. 아, 길만 잘 알면은 무조건 붙어가. 네. 잠시 후 유턴. 유턴, 유턴, 유턴. 그러니까 저렇게 표시가 돼 있으면 유턴이잖아요, 당연히. 그렇지, 그렇지. 근데 좌회전 시 이게 헷갈리네. 아. 근데 여긴 좀 틀린 게, 여긴 네. 보행 신호 시만 유턴이야. 여기만 보행 신호 시구나. 근데 여기는 차들이 가잖아, 다. 네. 쫓아가게 돼. 아, 길이 없어. 저기까지 아, 갔다 가는 거. 아니, 여기서 이제 바로 도는 거, 시작. 어, 앞차 없으면 바로 도는 거야, 점선에서. 저기까지 안 가도 돼요? 어, 길 보고. 아, 점선만 차가. 있으면 되는 거야. 그렇지, 점선에서. 길, 길, 길. 그렇지, 풀고. 풀고. 약 오케이. 2km 전방 이 정도면 가시죠. 만산공원구 교차로에서 서부 면허시험장 방면 우회전입니다. 유턴 두 번. 그렇지, 저기 한 번, 여기 한 번. 좌회전 세 번. 좌회전?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지. 야가 더 뭐 그런 것까지 열 풀어놓고. 좌회전 세 번에 우회전 두 번. 속도 그런 거 안 해도 돼. 일단 크게 길만. 자, 속도 내. 저 같은 길치한테는 필요하다고요. 그때 그 아줌마는 인상 되게 좋던데 차라리 그 아줌마가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글라스 끼고 있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어... 그리고 제가 물어봤을 때 그 아저씨가 못 봤어 길을. 내가 봤을 때 그랬나 봐. 거기서 여기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아니요, 제가 아니, 여기서 좌회전이니까 그러니까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바로 차선 바꾸니까 어디 가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올려낸 탓이지. 물어보는 게 아니었어. 왜냐면 제가 거기를 알고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그냥 아 알고 있었어요 그럼? 그럼요 알고 있었는데 들어가는 거를? 네 그러니까 뭐냐면 아. 이렇게 편하게 하려고 그거 물어보면 이제 아저씨가 대답을 하나 안 하나 약간 이런 것도 아. 궁금하고 근데 순간적으로 갑자기 뭐가 저번에 저 그때 브레이크 안 밟은 것처럼 어. 순간적으로 뭐가 들어와서 제가 아닌 딴 사람이 운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 떨어지려니까 어. 제가 쌤을 한번 더 봐야 되는 운명이었어요. CD를 안 줘가지고 여기서 우회전 아니죠? 지나서죠? 네, 직진입니다. 직진. 이제는 갈 때는 저것만 보면 돼. 박정희. 박정희. 어, 박정희를 무조건 지나. 그렇죠, 다 A B C D를 다. 어, A B C D는 다 저기 지나서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정신 차려. 그러니까 저렇게 생각하면 돼. 저쪽에서 일로 올 때는 저쪽에서 이 경기장 쪽으로 갈 때는 무조건 1차선. 1차선. 1차선이고 이제 좌회전을 한번 들어간다. 여기나 여기 둘 중에 하나. 그리고 갈 때는. 여기 돌아갈 거 하나도 없어. 그냥 그대로 가서 우회전. 그 좀만 일찍 타지. 옛날엔 두 개였는데 코스가. 그러게요. 여태 뭐 하고 살았는지. 나이도 많은데. 바쁘게 살았지. 그냥 차가 별로 저한테 의미가 없었어. 운전할 없었어요. 일이 없었잖아. 예, 네, 별로 의미가 없었어. 5월달은 중국에서 거의 살 것 같은데 오래 있어요 거기서? 5월달만? 6월? 13일, 14일날 14일. 가서 어. 18일날 하루 들어오고 아 18일날 만약에 떨어지면 한 번 더 볼 수 있겠구나 아 18일날 시간 돼요? 네 18일날 하루 하루 있고 그 다음날 또 가서 또 계속 가서. 있어요 예. 여기서 우회전이죠 네, 네, 아니 지나 헷갈려 엑셀 엑셀 가죠 그러면 갈 때 저거 보이지? 노란불 깜빡거리는 신호 네, 네 맞아 맞아 저거 있어요. 지나면 그 다음에 시험장이니까 저거 보이면 이제 들어가요 이제 들어가요. 차 내면. 속도 내면 들어가. 그렇지. 아니, 이걸 왜요? 노란불 깜빡거려. 어머, 이렇게 되면. 아니, 그냥 놔둬, 그냥 놔둬. 그리고 그냥 놔둬. 꺼진 거야. 감지가 되면 세 번 깜빡거리다 꺼져, 얘가. 당황하면 안 되겠네. 약 300m 정도. 당황해서 막 깜빡이 만들어. 그럼 저 감점이죠. 아니, 감점은 아니야. 자, 이제 요거 지나면 깜빡이. 이제 들어갑니다. 이것도 지금 내 의지로 운전하는 게 아닌데? 버스 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더 꺾어야 돼. 더. 팔이 이렇게 가지 말고 이렇게.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얘 여기서 떨어졌나? 수연이? 목적지 다 와 여기서?